특별할 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글자의 발음은 특, 뜻은 특별하다. 부수는 소우, 총 10획입니다. 이 글자는 소우와 절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서 소를 잡는 것은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특성상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글자에 특별하다는 의미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어문자 관점에서 틀렸습니다. 여기서 소우는 의미 부분이고 사는 발음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담으로 소우는 소의 뿔과 머리 부분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특의 본래 의미는 수컷소였습니다. 얘기에 나오는 용특, 수소를 제물로 사용하다 라는 문장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일찌감치 사라져버렸습니다. 특은 수컷소 이외에도 혼자란 단어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혼자란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뜻이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분명 발음 부분일 텐데 특과 사는 발음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상고 중국어에 대전이라는 의문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전이란 주요 음이 같을 때 문미가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개음절, 즉 종성이 없이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음성운, 등 비음, 즉 콧소리가 나는 음미를 가진 것을 양성운, 등 파열음 음미를 가진 것을 입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음성운이 양성운으로 대전되는 것을 음양대전, 음성운이 입성운으로 대전되는 것을 음입대전, 양성운이 입성운으로 대전되는 것을 양입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글자의 상고시대 발음입니다. 사는 음성운, 등은 양성운, 특은 입성운입니다. 따라서 사와 등은 음양대전, 사와 특은 음입대전, 등과 특은 양입대전입니다. 이러한 문자학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자는 그저 무작정 암기해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혹은 절에서 소를 잡아먹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글자풀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이며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언어학적으로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또 사라는 글자의 본래 의미는 절, 즉 불교의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이 글자는 원래 관청을 의미하였습니다. 고문자 형태를 보면 윗부분은 갈시, 아랫부분은 또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손을 나타내는 또우가 마리촌으로 변하고 윗부분이 흑토 모양으로 변하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윗부분을 선비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또우가 의미, 갈지가 발음인 구성으로 이해하며 손으로 물건을 잡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질지의 원래 글자란 것이죠. 관청이란 뜻은 아마 여기서 가차리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청은 어떻게 사찰이라는 의미로 변화한 것일까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나라 명제 때 인도의 한 승려가 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제는 그 승려를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관청인 홍려시에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신을 접대한 장소였기 때문에 승려를 홍려시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긴 어려웠습니다. 그 승려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흰색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백마시라는 숙소를 따로 지어주었으며 이후 이 글자가 불교의 사찰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여담으로 근대 시기 일본에서는 서양 언어를 번역할 때 church, 즉 교회를 이 글자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